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중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양측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나서 곧장 북한으로 가는 방안입니다. 우리 관계당국은 방북 시기가 미국 대선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양측이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적인 외교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우호를 과시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꼭 1년 만인 9월 중 푸틴이 북한을 답방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현안에 정통한 정부 당국 관계자는 오는 9월 3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직후 푸틴이 평양으로 가 김정은과 만나는 방안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무기 거래를 고리로 한 양측의 밀착은 최근 더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중요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돕는데 이번 만남을 활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이런 가운데 푸틴은 한국을 향해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은 걸 높이 평가한다며 협력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